11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농민의 날, 가래떡데이, 빼빼로데이,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인들의 관심사는 당연 빼빼로데이죠. 특히 올해는 1000년에 한 번뿐인 날이라고 해서 밀레니엄 빼빼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년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 뭔가 재밌게 보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지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빼빼로데이 에피소드 응모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디어이시 눈에 띄는 사연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5년 전 빼빼로데이였습니다. 솔로인 친구와 명동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곳에서 빼빼로 짧게 먹기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벤트에 강하고 공짜에 눈이 불타오르던 친구는 대회에 참가했고 처음 본 아가씨와 커플이 돼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시작을 알리자마자 시작! 아가씨 입술과 친구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욕이 과한 친구가 빼빼로와 함께 아가씨 입술을 물어버렸던 겁니다. 컷이 좀 굶주려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과도하게 행동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의지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제 어떤 이성을 자제를 못한 거였죠. 그 순간. 야, 이런 기회가 몇 년 만인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연락처 교환하고 그 뒤로 어떻게 만나고 그랬었어요. 1998년 빼빼로데이. 저는 여자친구에게 빼빼로를 받았고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 빼빼로데이.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먹었는데요. 이게 뭐야? 그걸 지금 먹게? 여자친구가 야, 내가 어렵게 만든 건데 간직하는 척이라도 좀 해. 하지만 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여친. 야, 줘봐. 빼빼로를 빼앗아 콧구멍에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고2 때인가 고3 때였는데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서로 장난기가 많은 상태였는데요. 정성스럽게 빼빼로 까불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되게 크게. 여자친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집에 가져가서 고이고이 모셔둬도 시원찮은 판에 왜 그러냐고 대체 열받는다고 먹는데 찔러버려갖고 피가 철철 났었어요, 그때. 몇 해 전, 저만 빼고 동생들 모두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들은 저에게 언니만 이번 빼빼로데이 불쌍해서 내 거 나눠줄게, 근데 걱정마. 목에 너무 갈라나? 저는 동생들에게 두고 봐, 나 좋다는 녀석들 좀 되거든? 빼빼로 까짓거. 저는 바로 그 마켓에서 예쁘고 큼지막한 빼빼로를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도착!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동생이 누나! 그 빼빼로 누나가 누나한테 보낸 거지? 헉! 맞다. 우리 집은 포인트 때문에 그 마켓 아이디 하나를 함께 쓰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보통은 제 아이디로 걔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이랑 이제 다 같이 해서 쓰거든요. 메모까지 보고 동생이 제가 보낸 건 줄 알고 막 그때 되게 민망했어요. 하여튼 빼빼로 데이만 됐다 하면 그 얘기해요. 와서 창피해요 지금도. 이건 말고도 재밌는 사연이 많았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여러분도 혹시 빼빼로데이에 대한 재미난 추억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난 빼빼로데이 보내세요. 아, 노트.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빼빼로 맞죠? 여러분? 아니면 피디님? 피디님? 주실 거죠? 아직 하루 남았어요.